유권자 여러분, 제가 화이자를 구해왔습니다. 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백신 관련돼서 임의할 때는 내가 백신 맞았다라는 정도 외에는 제발 좀 닥치고 계시거나 방역은 방역 당국에게 맡기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누구나 대권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정치 그만둘 거예요. 그러면 뭐가 끊기겠습니까? 돈이 끊기죠. 그쵸, 후원이 끊기죠. 예. 그런데 정치인들이 또 이게 이 언변이 다 대부분 좋거든요. 예. 그래서 딱 앉아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쭉 얘기를 하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듣는 사람은 홀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로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머리도 있고 실제로 비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나 뭐 이런 데 앉아서 뭐 어디 회장 뭐 하시는 분 이런 분들 모아놓고 막 지금 문재인 독재 정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끝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뭐뭐뭐. 그런데 나 권영진은 딴딴딴 갖고 있다. 야, 내가 정말 대권에 나가서 한번 이거까지 말 안 해도 이렇게 해서 나라를 한번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을 불끈 치면 이게 무슨 이권을 바라고 하는 게 바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 이분 내가 대통령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지갑을 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돕죠. 그러니까 여긴 이권도 개입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돈을 주고 싶은 경우도 있고 하여튼 많은데 내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 순간 그 사람은 그걸로 정치가 끝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어도. 할 생각이 없어도 일단 하는 쪽으로. 그래서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출마 기한까지 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나가면 되거든요. 또 그때는. 안 나가고 다음번을 기약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 나이 80을 넘어도 대권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아직까지 뭐 권영진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보면 한 10년 이상은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80 넘으신 분도 그렇게 하면. 네. 그분이 잘 되시라고 하다못해 산삼이라도 다려서 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 대권에 대한 꿈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럼 나도 대권 도전한다고 한번 해볼까 계속? 네. 굉장히 미묘한 그런 예. 표정이 지금 나왔어요. 일단 유튜브 대통령부터.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대통령은 내가 이 옳은 소리보다 사람이 적은데. 아, 참. 예, 문훈님, 예. 선한 분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음악이 왜. 예, 음악이 안 나오잖아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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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귀에 들리게 좀 해주세요. 예. 자, 이 권영진 시장이 지금 뭐, 진짜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큰 사고라고 보는데 지자체장으로서는 만약에 민주당 출신이 뭐 이 수도권에서 이런 사고를 쳤다. 사형. 아웃이죠. 네. 사형도 네. 사형. 지금 벌써 기사가 뭐 한 만 건은 나옵니다. 그럼요. 만 건은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에서는 누가 결제를 했는지 예산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실제로 계약은 누구랑 하고 있는지 독일에 있는 업체 이 사건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네. 독일에 있는 뭐 알 수 없는 무역업체와 예. 대구에 있는 무슨 바이오 어쩌고 의료 뭐 해서 의사협회예요. 예. 사실은 이 바이오 이 협회를 조금 제가 저 설명해드리면 네. 대구를 의학 바이오 도시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대구의 그 병원들을 민영화시키고 네. 또 관광 의료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바로 네. 이 협회가 뒤에서 그러니까 예. 그거를 갖다 밀어붙인 거예요. 그 협회랑 이 독일에 있는 어떤 무역회사랑 해서 6천만 도즈, 3천만 회분을 지금 거의 계약 직전이다. 그래서 이걸 좀 성사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드러났는데 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뭐 충청도지사가 했다고 쳐봅시다. 예. 그랬으면 지금쯤 뭐 박살났죠. 그 협회는 압수수색 들어갔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해당 부처는 최재형이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고 예. 뭐 정무부시장 정도는 구속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이런 상태인데 지금 너무 태연하게 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이 사건의 처음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저기 인터넷 직구도 아니고 맞아요. 화이자가 한국 화이자가 있거든요. 예. 한국에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다 한 번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한 8분 정도 걸릴 겁니다.
화이자의 전화에서 예. 대구광역시다. 야, 요거는 날카로운데 예. 예, 본인이 전화해봤구나. 아, 그럼요. 예, 여기 화이자의 전화에서 대구광역시 보건 담당자다. 이 백신 관련돼서 한국 계약 책임자 연결해 달라고 하면 연결한다면 5분쯤 걸리고요. 저희가 독일에서 6천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는 계약을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뚝 끊을 건데. 그렇지. 뭐 얘기를 할 게 없죠. 네. 아니 자기들이 한국 화이자가 모르는 물량이 한국에 들어온 건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 그런데 밀수도 아니고. 밀수 여기 양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확인도 안 해보고 6천만 회분이 됐다라고 언론에 먼저 설레발을 쳤다? 아, 이건 정말 이게 지자체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이죠.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대권 욕심, 정치 욕심, 그래서 2022년 지방자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저지를 수 있는 짓인 거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배경에는 이 보수 세력들이 화이자는 어떤 신이 내린 신의 눈물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맞으면 죽는 이 백신이라고 독극물이라고 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유권자 여러분 제가 화이자를 구해왔습니다 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 그런데 문재인이 못하는 걸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못하는 것도 아닌 게 네. 예, 6월까지 1800만 회분 네. 그래서 1400만 명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9월까지 1억 회분이 들어오고 맞아요. 그중에서 화이자 물량이 6천만 회분이 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무슨 지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국 화이자에 전화 한번 안 해보고 이런 언론에 이런 사실을 공개해서 지금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망신을 당했다 하는 데다가 그치지 않고 한국 화이자에서 이 관련돼서 지금 조사하고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런 사기에 이건 지금 대구시장이 대구 예산 들고 보이스피싱 걸려든 꼴이에요. 지금 비밀번호 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시정 농단인 겁니다, 이게.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에요. 이거 대구에서 사실은 지자체장을 갖다가 국민 소환 해가지고 탄핵을 시켜야 될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돈도 사실상 오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0억 예산을 배정해줘서 예. 이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에 자기 스스로가 대구시 관계자 스스로가 20억 특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시인을 했고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 20억 갖고 사오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다. 3천만 명분이기 때문에 20억 갖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특별 그 이렇게 편성이 됐던 거 인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걸 활용을 하면서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서 뭔가 구매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사실상 시인을 한 거다라고까지는 봐야 되는데 네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죠? 날아간 건가? 갖고 있는 건가? 그걸 지금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대구시 측에서는 현재까지 예산을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에서 또 감사를 해봐야 될 일인데 생태 같은 세금을 예, 근데 대구시의회 사실 뭐 민주당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번 예. 지방자치 선거로 시장까지 잡진 못했지만 시의원들은 좀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검증을 통해서 이 예산의 향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 이 모든 걸 떠나서 방역은 방역 당국에게 맡기고 나머지들은 제발 좀 닥치고 계시거나 백신 관련돼서 임열 때는 내가 백신 맞았다라는 정도 외에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는 얘기 자꾸 하니까. 아니.